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현재로서는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천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전 세계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우주 만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66권 책 가운데 요나스가 있습니다. 이 요나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6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나스는 이 땅에 요나 시대로부터 약 76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요나의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 이름이 사람의 이름으로 책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는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1842년, 다시 말씀드려서 AD 1842년에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니느웨 도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니느웨의 이 성벽 높이가 30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전차 4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이 성벽의 두께는 넓었습니다. 대단히 튼튼하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니느웨 도시 전체가 성을 한 바퀴 도는데 96km였습니다. 3일 길을 장정걸음으로 걸어야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당시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갈 때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요나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 밖에는 42m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넓이가 42m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심은 18m의 그런 수심이 있는 이런 호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니느웨라는 곳은 그 시대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니느웨에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해서 구원을 시키도록 하라고 하실 때 니느웨로 가긴 이 요나가 싫었던 이유는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유대인인 이 요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틈만 나면 유대 영토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온 그들은 많은 재물을 약탈해갔고 많은 보녀자를 잡아갔으며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예로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싫었던 것은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해갔던 그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싫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만약 그 적진으로 들어갔다가 발가디에서 붙잡히게 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로잡히면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는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요나가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인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곳은 사막을 지나가는데 최소한 빨리 가야 열흘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 혼자 가야 합니다.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사막에는 강도가 출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는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유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유대 같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이 본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내 던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던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찬송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름으로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본래 유래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내던지다. 무엇을 내던집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내던지라는 야다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민족에서 태어났던 이 요나는 평소에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일을 맡기실 때에 그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 싫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요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날마다 하나님께 나는 맡기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막상 그가 현실에 부딪힐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게 불리한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린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린 과감하게 끊기를 원합니다. 마치 요나처럼 도망갑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시킬 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 기준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전부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요나는 자신의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은데 그 일을 시킬 때 이 사람은 도망갑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이 요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곧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간다 해서 될까요? 피한다고 될까요? 숨는다고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멀어지고 있을 때,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으며 한 사람도 내 앞에서 피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시는 말씀은 아모스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서울에 들어갈지라도 서울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의미합니다. 네가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며,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모스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 속에 있는 가운데 숨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지명을 하시면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지명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린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욕바란 곳으로 가게 될까요? 욕바란 곳은 예루살렘에서 55km입니다 대단히 머나먼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도보로 아니면 짐승을 이용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곳입니다. 머나먼 거기서로 왜 갈까요? 55km를 간다는 것은 며칠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막은 16길도, 4km도 걸어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 폭염이 내리쬐 있는 사막입니다. 이 요나의 생각에는 욕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아니하시고 찾지 아니하실 것으로, 포기하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욕바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무역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 항구에 있는 이 욕바, 이곳은 가장 먼 거리로 배가 항해할 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다시스까지 갑니다. 이 다시스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스페인 항구 도시입니다. 남의 나라 땅입니다. 요나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지금 욕바로 갔습니다. 욕바로 간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이 욕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것은 모험입니다. 생사를 거는 그러한 지중해 바다가 전 세계 바다 가운데 가장 거친 파도가 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면 나는 먼 길을 갑니다. 이 먼 길을 간다고 말할 때 바로 다시스를 말합니다. 욕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계속 울면, 너 자꾸 울면 너 멀리 보낸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설은 바로 다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욕바로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났는데 이 배가 다시스 가는 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항을 합니다. 그만큼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절회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는데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너무나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주변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서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점점 어려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너무나 순탄하게 형통하게 일이 잘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풍에 돛단 듯이 배는 미끄러지듯이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성령 강림하며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셔서 바다에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실 말씀이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요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져나갑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요나 한 사람의 잘못은 온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몸을 가누질 못합니다.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립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거세게 몰아칩니다. 형기증이 일어납니다. 구토정세가 일어납니다. 예매하게 이 사람들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 전체가 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물건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물건 돈입니다. 바다에 다 버립니다.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혹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입하고 계신지 모릅니다는 사실입니다. 똑똑합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세상 조건 완벽합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는 그런데 요나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왕좌왕하고 물건은 다 잃어버리는데 재산 재물이 다 날아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는 이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이 큰 폭풍이 너희들에게 닥쳐온 것은
나 때문에 그 큰 폭풍이 닥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가 내 가족의 잘못이라 보기 전에 혹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불순종하고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이 불행이 찾아왔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자문자답해보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다에 요나를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순식간에 바다는 잠잠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나 한 사람의 하는 모습에 따라서 가정에 환란이 일어날 수 있고 평안이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보내셔서 12만 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배속에서 3일 밤낮을 요나에게 물고기 배속에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배속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환난 때에 물고기 배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서울의 배속에 있습니다. 서울이란 말은 지옥입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다. 서울은 무덤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묻혀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기서 밤낮 사흘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요나서 2장 9절에 기도가 마쳐졌을 때 바로 2장 10절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에는 요나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며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등지고 살았던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한 시대의 요나와 같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요나의 기도는 첫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가장 기도 중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받는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불순종했던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자신의 그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바다 속 가장 깊은 곳에 가운데 던지셨나이다. 왜 던졌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서 나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가장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요나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점점 더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나는 서울의 배 속이라 말했습니다. 무덤이라고 의미한다면 썩은 시체의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캄캄한 곳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배 속에 있는 요나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근심함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당장 닥쳐온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학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